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출근길 많이 추우셨죠?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강추위가 시작되는데요. 독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3.6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피 씨, 요즘 이 독일이 바로 암호화폐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독일이요? 독일은 신용카드도 잘 안 쓰고 현금만을 사랑하는 나라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최악의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직 현금만이 진짜다라는 격언이 생길 정도로 현금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복잡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으로 유명하죠. 중앙은행 국제 전월의 2016년 보고서를 보면은 독일이 매매 82%를 현금으로 체결됐습니다. 또 결제 규모를 보면은 현금 비중이 53%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등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독일이 요즘 비트코인에 빠져서 암호화폐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에서 암호화폐 인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현재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벤처, 실물거래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이체뱅크 등의 뭐 이런 프랑크푸르트 대형 은행들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 알게 모르게 독일인들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개빈 우드, 바로 이분이 바로 개발 작업의 대부분이 베를린 팀에 의해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베를린에 거주하는 프로그래머의 안드레아스는 모바일 동전 지갑의 초기 개발자이기도 해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독일은 기술 변화 추세를 막판에 가서야 마지못해 뭐 차용하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지 않게 이 보트에 오른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바로 뭐 비트코인 이렇게 뭐 하락하고 있고 2,600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 2,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금융 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런 규제 부분들도 작용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 개별적으로 보시면은 차익 매물 실현 2,600만 원 선에서 매물 실현이 나왔고 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비트코인을 좀 제외시키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좋지 않았지만 이더리움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더리움은 한때 뭐 어제 8일날 4시에 오후 4시에 200만원 선까지도 올라가는 듯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약간 눌리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암호화폐 대비 괜찮은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우리은행 등등에서 해외 송금 관련된 부분 사용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기술력을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르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측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반면에 리플도 빠르긴 빠른데 리플은 지금 약세가 나타나면서 리플이 시가총액 2위였는데 지금 그 시가총액 차이가 20조 원 차례 가량으로 좀 줄어든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시총 2위를 꿰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고요. 지금 금융당국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은행들이 불법 자금이 없는지 뭐 자금 세탁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발견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은행을 가상 계좌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따른 은행들 바로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등 여러 가지 6종 은행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은행에 있는 자금이 이 암호화폐 은행 자금이 바로 현재 계좌가 111개 그리고 예치 잔액이 2조 670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불법 자금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 다 팔아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6조 670억 원 전부 다 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뭐 몇십 퍼센트라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뭐 몇천억이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풀려버린다. 매도세로 나올
나온다 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 규제가 나오는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위험성 관리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두 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넥트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텍사스주 증권위원회는 비트코넥트에 1월 10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ICO를 취소하도록 명령한 것인데요. 텍사스주 증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트코넥트는 연간 수익률 100%인 코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며 증권위원회는 이를 미등록 증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내 텍사스주의 정치, 경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는 미국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가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화폐 개발 사업에 진출합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 ICO도 추진할 계획이라는데요. 한빛소프트는 이 분야 경험이 풍부한 미탭스 플러스와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합니다. 김유라 한빛소프트 대표는 그동안 게임과 블록체인 업계 간의 간접 제휴 방식은 있었으나 기획 단계부터 블록체인 연동을 고려해 론칭하는 것은 첫 사례라며 전 세계에 약 8억 명의 누적 회원을 확보한 게임인 만큼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컨셉의 8인조 걸그룹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상통화 소녀는 각 멤버별로 맡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리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오, 모나, 에이다, 네모, 리플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상통화 소녀는 암호화폐가 단순 투기 도구가 아닌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가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전 골드만삭스 부사장 매튜 게츠가 이끄는 암호화폐 헤지 펀드는 약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93억 원을 모금했죠.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높아지며 분산 투자가 가능한 펀드에 고액 소득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더 유입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